언더도드 시작합니다. 새로운 노래 나오네. 저번 시간에 새로운 병사들이 있는 걸, 오, 야, 집도 완전 바뀌었어요. 튼튼해 보이죠, 딱 봐도. 병사들이 있는 걸뭐 껐었는데, 한번 싸워보죠. 우리 정의 야만인들, 현 최고 티어인 애들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맛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어? 야, 잠깐만. 그렇게 안센것 같은데? 얘는 약한 애들인가 보다. 센 놈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약간 투구순애가 세 보이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깨봅시다. 건물은 네 개로. 쟤는 뭐야? 베네딕트야? 베네딕트 왜 걸어 다녀? 지금 뭐야? 일단 다 깨고 갑시다. 여기 투구순 놈한명 있고. 궁병들이 있는데, 궁병은 약한 것 같죠? 투구순 저 녀석이 센것 같네요. 네놈의 사악한 정벌도 여기까지다. 성체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네놈 쓰러뜨려주마. 물러나라, 악한 존재예요. 에? 아, 여기서부터 가는 거를 하는 거구나. 이 투구맨들을 좀 잡아서 활성화 시켜볼까? 몇 마리 잡아야 되려나?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냥 평범하게 진행하고, 잡게 되면 잡는 걸로 하죠. 자, 이것도 깨줍니다. 깨는 거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한방 깨버렸어. 베네빅터가 문을 걸어 잠갔다고 했죠, 이곳.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나 봅니다. 이동하도록 하죠. 갑시다. 성체 성벽 바로 풀렸고, 여기 이제 언더드가 있네요. 게이츠 씨 환영합니다, 오르센. 당신의 정보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겁쟁이 베네빅터와 마주하겠군요. 제 친구 언리빙이라면 아직 성체의 대부분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언리빙은 고성 지하 감옥에 갇혀 있죠. 어떻게 숨기고 있는 거야? 두개골 안에 넣어놨나? 이 문을 통과해 길을 쭉 따라가면 감옥 입구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럼 뭔 길이야? 아, 여긴 막힌 길이고. 자, 가도록 하죠. 이번에 새 풀리지 않을까? 팔라딘? 노래가 조금 크다. 평소 맵이랑 다르게. 이제 슬슬 끝물이라고 팔라딘 잔뜩 나왔네. 그렇지. 올라가죠. 길이 약간 특이하네요. 위에 이동하는 데가 있어요. 뭐야? 후루카이 있는데? 모임? 이리 와봐. 이제 후루카이는 상대도 안 되지. 상대 안 되는 거 맞냐? 저 팔라딘들이, 이제 정의 야만인들보다 저 많이 먹는 것 같지, 자리를? 뭐야, 전멸당했어? 일단 깼고요. 역시 후루카이는 후루카이라는 건가? 보물상자 먹어주고요. 오늘 편집할 게 별로 없겠는데. 인간연에서 근접 공격 피해와 지원연이 타격 포인트. 이걸로 가자. 색깔이 예쁘다. 고성 지하 감옥, 여기서 이제 열쇠를 받아야 되죠. 진행합니다. 여기 후루카이가 나오는데? 얘네가 끼는 언덕이 아니야, 이제. 이제 평타 한 방이야. 저 팔라딘이라는 놈들을 내가 봤어야 됐는데. 얻어서. 약간 좀 부활시키게 둬서 먹을 걸 그랬는데, 나 여기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크가 나오네요, 뜬금없이. 언리빙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먹어야 될것 같네요. 빨리 내려가도록 하죠. 다 닫혀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레버가 있을라나? 여기 있네.
잘 풀어줘서 감사해요. 대문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열쇠를 제 두개골안에 숨겨놨는데 산자를 또 거기까지 뒤져볼 생각은 하지 못했죠. 진짜 두개골안에 숨겨놨네. 내 머릿속이 녀석들처럼 텅텅 비었을 거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괜찮으시다면 저는 이제 제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고 하는데 뭐 옆에 길이 있으니까 아마 아까 닫혀있던 데로 이동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가보도록 하죠. 자, 열어줍니다. 안 열려. 갑시다. 아마 여기겠죠? 아예 일로 가서 반대쪽 성채로 들어가서 다 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건가 봅니다. 길을 생각보다 복잡하게 만들었네. 자, 진짜로 갑시다. 이번에 팔라딘 볼것 같네요. 열렸죠? 좌우인데 맵을 보고 일단 여기를 갔다가 절로 가는 걸로 하죠. 어차피 가게 될것 같으니까. 새로운 탑이 나왔네요. 새로운 탑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뭐 탑이겠지 뭐. 어우, 잘 싸운다, 야. 취소. 전멸해 버렸는걸? 말이야. 아직도 쓰고 있네, 7레벨 때 얻은 거를. 자, 도착했습니다. 우선 팔라딘 능력치 먼저 보기 전에 레벨업 먼저 하도록 하죠. 아, 이번에 전사가 없네요. 만화, 지휘, 체력. 정의로 가야겠죠? 아, 나 전사 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저 다음에 전사 없어. 음유시인 있네. 다음 카드 좀 볼까? 음유시인 있네. 음유시인이 만화 많이 준다. 팔라딘 보도록 하죠. 진짜 이름이 팔라딘이네요. 그냥 팔라딘 아닐까 생각했는데. 저번에 나왔던 팔라딘 영웅. 여기 이제 베네볼릭스. 저번에 초반에 나왔었죠? 베네볼릭스가 이제 팔라딘의 영웅이었군요. 걔가 팔라딘 베네볼릭스라 그래서 85에 379에 5000. 379에 5000. 여기 팔라딘은 베네볼릭스 쓰레기였구나. 팔라딘이 더 좋네. 45에 426에 5000이네요. 자, 데려가도록 하죠. 자기 자신을 세계의 정의롭고 선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자기 기준에서 말이죠. 데려가겠습니다. 아, 비교를 좀 하고 데려갈까? 정의의 야만인은 42에 390에 4200 5000. 그렇게 엄청나게 또 세진 않네요. 예. 그냥 저냥 센데? 값이 3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생각하면 세긴 하다. 데려갑시다. 이걸로 바꾸죠. 유닛 타격 포인트 22%, 유닛 피해 31%. 자, 아뮬렛이랑 무기도 바꾸겠습니다. 치명타율 3%도 높은 걸로. 치명타율 몇이지, 이걸로? 48%, 아직 부족하다. 빨리 판매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선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똑같네요. 잡아라. 아, 똑같구나. 똑같아. 깨고, 깨고. 뭐야 방금 거 깨줍니다. 야, 엄청난데? 3% 에임인가? 일단은 위랑 왼쪽 길이 있는데 왼쪽 길 먼저 가보는 걸로 하죠. 그럼 볼까요 맵을? 아, 자, 보도록 하죠. 이번 맵에는 석궁병이 있네요. 얘네 참 정직한 것 같아. 이름이 생긴 거 그대로인 것 같아. 아, 되게 많네? 왜 이렇게 많아?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물량으로 미는 거야? 뭐야, 다 죽였어? 아, 이거 전에 갔던 맛 반대편이라서 그렇구나. 순식간에 다 잡았습니다.
여기 NPC가 하나 있네요. 럭크. 대화가 안 되는데?